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욕 타임. 저희 지금 이제 우주 목욕할 시간인데요. 지금 한 10일 정도 동안 계속 아기가 샤워를 하고 나면 울고 있거든요. 목욕을 하면. 목욕할 때는 울지도 않고 예 굉장히 잘 있어요. 그래서 목욕 시간을 줄여도 보고 여러 가지를 좀 했는데 오늘은 그 목욕 다 하고 난 다음에 로션을 안 바르고 목욕 다 한 다음에 계속 안고 있어 보려고 해요. 목욕만 마치면 오는 우리 우주가 왜 그런지 한번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목욕 후에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guy. 아 양치질 하자. He likes his mouth being clean, doesn't he? He likes his teeth being clean. Yeah. 아, 다 됐죠. He's smiling. He's happy, happy. 아, 저희는 여기가 더운 나라라 샤워를 아침에 했거든요. 샤워를 아침에 할 때는 머리도 감고 온몸에 다 핀으로 하는데 오후에 이렇게 집에 와서 샤워를 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로만 하고 있습니다. You can see the back's nice and sharp here. 아, 여기. 결핵 주사 맞은 거.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기분이 좋아요? 자, 다 했어요. 샤워 다 했어요. 샤워 다 했어요. 아? 오케이. 한번 안고만 있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기가 눕혀서 몸을 닦고 로션을 바르면 울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만 더 오랫동안 안고 있으려고 해요. 지금 이거 치앙마이가 겨울이지만 날씨가 좀 따뜻해서 지금 사실 에어컨도 필요 없고 히터도 필요 없는 딱 적당한 온도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목욕하고 나왔는데도 전혀 춥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안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 되면 아기가 항상 울었거든요. So far so good. Yeah, he's not crying. What stage he starts crying? Already. Yeah, normally, already. Yeah. So,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아기가 벌써 울 시간이 됐고 사실 이게 눕혀서 아기 몸을 닦고 로션 바를 때 울거든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이렇게 안고 있다가 한번 눕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so? 그러면 한번 눕혀 볼까요? 옷을 입을까요? Do you think it's put on the clothes? No, not yet. I'd wait for a little bit more. What's the hurry? Except if he whittles. Yeah. Ah. Happy, happy, happy? Ah, he's smiling. He's smiling. So he's not crying. He's smiling. Kia ora. Kia ora. Hello. Hello.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우주? 기분이 좋아요? 어? 기분이 좋아요? 어? 기분이 좋아요? 예. 옷을 입어볼까요? 우리 애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발버둥을 치면 옷을 다 입을 수가 없어. He's happy. 네. He's not crying. 기분 좋아요. Hey, he's smiling. 아기가 얼굴을 많이 비벼서 손싸개를 하고 자요.
아니면 밤새도록 긁어요 얼굴. 손싸개를 했더니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애기 손 빠는 거를 걱정해서 손싸개를 하냐고. 그거는 아니고요. 아기가 얼굴에 손톱을 매일 깎아주는데도 얼굴을 너무 긁어서 손싸개를 하고 잡니다. 한 번씩 갑갑할 것 같아서 손싸개를 빼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얼굴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항상 하고 잡니다. 아짜. 다 됐어요. 쭈쭈쭈쭈쭈. 해피 해피 해피. 자, 이제 한번 로션을 발라볼까요? 스티븐, I wanna have a put on the lotion on my face. 오. 예. 오. 로션이 차가우면 그럴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그리 추운 날씨가 아니라서. 네, 우리 아기가 울지 않고 샤워 후에도 기분 좋게 옷을 입었습니다. 사실은 로션 문제인가? 아니면 왜 울지? 라고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아이에게는 사실 시간이 좀 필요했나 봐요. 샤워하고 아기를 조금 더 오랫동안 안고 있고 바로 로션을 바르지 않고 옷 먼저 입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로션을 다시 얼굴에 발랐더니 네, 울지 않고 기분 좋게 있습니다. 사실 울 때 다시 목욕하고 나서 너무 울어서 몸에 다 땀이 났었는데 오늘은 울지 않았어요. 이렇게 오늘도 예, 아기가 어떤 스타일의 목욕을 좋아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예,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했더니 울지 않네요. 샤워 후에는 오랫동안 안아주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고마워, 울지 않아줘서.